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지금 만들고 있는 AI와 대한적 미래. 오늘은 지난번에 거짓말 그 앱이 나왔는데 그거의 어떤 실증적인 자료를 오늘 같이 교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아주 재밌는 걸 네. 갖고 오셨는데요. 거짓말 탐지기가 네. 뭐 한 100여 개 나와 있어요. 오, 그렇게 많이 예, 한두 개 나왔다가 지금 100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나와서 네. 모든 사람이 내가 거짓말하면 다 알고 있다라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청문회 나와서 거짓말을 안 하겠죠. 못 그렇죠. 하겠죠. 지금도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청문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정말 세상을 진실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제 거짓말 이제 못해요. 그렇죠. 거짓말이 소멸하는 시대에 네. 이런 게. 왜냐하면 이 거짓말 탐지기는 기본적으로 심박수, 그죠. 막 심장이 빨라지면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네.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네. 혈압이 높아지거나 땀이 또 삐질삐질. 땀이 삐질삐질 나거나 여기가 실룩실룩 하는데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죠. AI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리적인 변화에 측정해서.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반응도 다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100% 정확하게 감지할 수는 없다. 그죠? 네. 그렇지만은 꽤 맞는데 오늘 한번 보시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에 사회적인 영향이 큽니다. 네.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가 만연한다면 거짓말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겠죠. 우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의심, 감시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왜냐하면 뭐 어차피 다 아니까 제가 네. 거짓말 하게 되면, 그래서 또 오해, 뭐 불의 이렇게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정확성은 아무튼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고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이제 다 볼 수 있어요. 라이 디텍터 네. 너무 많이 나와 있다. 대기업들도 지금 구글, 애플, 아마존 전부 다 라이 디텍터 전부 연구 다 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저게 이제 좀 광범위하게 대중화가 되면 경찰, 이 사법부 쪽에서 아주 편해지겠어요. 예, 그래서 검찰이 필요 없다. 네, 예, 검찰 소멸을 위해서 네. 예, 검찰 소멸을 위해서 예, 그죠. 라이 디텍터 거짓말 탐지기를 빨리 우리가 데리고 와야, 가지고 와야 된다. 네. 그래서 거짓말 없는 한국 사회 만들기 운동을 벌려야 된다. 네. 국회 청문회는 어차피 그죠. 선서를 하면서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면서도 거짓말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AI 거짓말 탐지기가 너무나 그죠. 아주 눈에 띄게 낮으면 네. 그 사람이 거짓말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 생방으로 다 보여줄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네.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예능 프로그램, 다큐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게 이게 뭐 더 제레미 카일 쇼 이런 것도 있고요. 라이 디텍터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 거 재밌겠는데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둘이 사귀어요 하면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죠. 그거는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나 네. 빨리 드러나는 거예요. 또 그렇죠? 연인들과 요새 그 여기 하트 시그널 같은 연애 프로그램에 이거 집어넣으면 그래 집어넣으면 누가 누구를 하는지. 좋아하는지 그죠 누가 연결이 되는 게 금방 알죠. 그래서 네. 아주 이게 만연하는 그죠 아주 보편화되는 세상이 온다면 사실 정말 이제 거짓말 안 하는 세상이 되면서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더 모리쇼도 있고요. 모리쇼. 라이 디텍터는 너무 유명하고요. 네. The Moment of Truth라고 진실의 순간. 네. 뭐 이런 이것도 것도 재밌겠다. 있고. 게임쇼 예, 같은 거예요. 게임쇼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뭐 리얼타임 크라임. 이건 크라임인데 거짓말 하는 거죠. 순간. 범죄. 이거 나오면은 그죠. 딱 앉아 있으면은 딱 그저 범인이 둘이 앉아 잡혀왔어. 아이고 요 놈이 범인이네.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검찰이 뭐 증인을 해가지고 회를 그죠 먹여가지고 뭐 그죠 뭐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거짓 증언하게 유도 신문하고 그, 막 이런 그런 그런 게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게 필요 없. 근데 요새 검찰이 그런 거 한다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런 예, 거 이제 다 그런 필요, 필요 없답니다. 없어요. 딱 보면 AI가 예. 이놈이 80% 범인이네. 이놈도 10% 정도 네. 거짓말을 하네. 거짓말 하네.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야, 이제 드디어 어떤지. 실물 사례를 보네요. 왜냐하면 예. 제가 변호사한테 가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네. 아, 이거는 AI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전부 공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크게 문제는 없다. 이게 진실이다. 100% 진실이다. 제가 얘기하는 네. 게 아니고 네. 그죠? AI 프로그램에 돌렸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내 네. 책임이 아니다. 네. 변호사가 아니, 이게 뭐 개인정보. 이거 그것도 믿으시려면 믿고 믿지 않으시려면 안 믿으셔도 돼요. 그렇죠. 앱에서 네. 그렇다는 건데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예. 한번 사례를 볼까요? 예. 네. 아유, 지금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나오네요. 요즘에 아주 근데 지금 저 사람 말하는 게 91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저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론 조성팀 한동훈 후보가 장관 시절에 여론 조성팀 운영했고 내가 거기서 같이 활동했다 지금 그 얘긴데 진실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100%까지 올라가고 100%. 네. 92, 98. 야. 예. 이게요 70% 이하가 되면은 약간 그죠 거짓말 끼가 있어요. 근데 예. 진짜 거짓말은요 40% 빨간 색깔로 나오면서 40-50%로 막 내려가요. 띠띠띠 하고 나오는 거군요. 예. 대부분 한 70%. 이번에 한동훈 장관 전 장관. 예. 예. 지금 이 여론 조성팀 관련한 내용에 발언하는 것 같습니다. 저분이 네. 누구죠? 저분도 지금 거의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예, 장해찬,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장해찬. 검토 중이다. 저분은 지금 예, 한동훈 후보의 대변인.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실이. 50%도 나왔어요, 60%, 70% 네. 한 변호. 어쨌든 지금 70% 후반대여서 약간 거짓말 섞어서 하고 있는 우리 그렇죠, 한동훈 대변인입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아유, 한동훈 후보님이 너무 저희 또 고소 고발하지 마세요. 네, 됐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겁난다. 네, 무섭습니다. 고소왕이에요, 예, 저분이. 예, 그러니까 저희는 네. 이게 AI 프로그램이다라는 네.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화면은 한번 하나 더 볼까요? 네. 야, 지금 한동훈 후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나 봐요. 또 떨어진다. 70%. 밑으로 60%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61, 거짓말에 가깝다. 59도 나왔어요. 59. 예. 왼쪽에 보면은 그 심박수가 그죠. 밑에 68 예, 나오죠. 68. 심박수가 올라가고 심박수. 흥분하고 있다. 네. 그다음 왼쪽에 보면은 이제 sad, 슬프기도 하고 angry가 많이 나오고요. 예. 하나 올라가서. 예. 그래서 한 300여 가지의 네. 얼굴 모양 뭐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서 저 위에 있는 숫자가 트루스풀니스입니다. 진실성 그죠. 네. 밑에 있는 거는 초점을 자기가 이 말하면서 그죠. 이거는 공부할 때 아이들이 네. 몬산 보고 공부 안 한다. 저 밑에 저거 보고 50 나오면 이놈이 자식 그 학교에 가서 있네요. 공부 안 하고 포커스를 안 맞추는구나. 그 뭐라 그러죠. 근데 지금 한동훈 어텐션 주목을 하겠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진실을 말할 때도 있고 거짓을 말할 때도 있고 순간 절안이 빨리 왔다 갔다 하네요. 진실과 거짓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네,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 예, 지금 점점 내려갑니다. 60, 70. 저분은 지금 한 30% 거짓말하고 있어요. 네, 저분이 지금 노조 관련한 발언 이런 건 속마음하고 좀 다른가 봐요. 방송장학 예, 네, 방송장학 했다면 가능했겠냐. 저 지금 거짓말 내려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아는데 얘가 네. 좌파예요? 약간 예, 젊었을 때는. 예. 저분은 그러면은 왜 지금 진실을 또 말하고 있네요. 90%가 너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분은 지금 왼쪽에 보면 sad도 나오죠. 자기가 말하면서 슬퍼. 슬픈 생각. 그다음에 angry. 떨어지고 있어. angry 나왔죠. 네, 왼쪽에. 지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있어요. 60%, 61, 2.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그죠. 쫙 내려가는. 내려가는 거. 네. 그때가 거짓말이고 그죠. 또 보통 뭐 자기 말할 때도 쭉 올라갑니다. 예. 네. 근데 저분은 어쨌든 뭔가 속마음을 지금 많이 숨기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요.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 백운계 앵커님.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요거는 진실의 이야기라고 계시네요. 예, 임세영 선생이 김건희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내려갑니다. 김건희 흉내를 내니까 네. 저때는 거짓말이고 진짜 자기 이야기를 할 때도 올라가네요. 그렇죠. 예. 당연하게. 자기 얘기 안 하면 내려가네요. 남의 흉내를 내니까 거짓, 당연히 거짓말이에요. 네. 네.
아, 역시 김건희 형네 지금 거짓말이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비춰보면 저 사람이 네. 어느 정도 거짓말 하는지 네. 예, 우리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저 앱을 핸드폰에 깔고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핸드폰 보면 핸드폰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아. 이제 노트북에 깔아가지고 아, 노트북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컴퓨터에 깔아놨어요. 아, 예,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달아, 예. 하트데스크에 예, 예. 그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아, 우리 지금 박정훈 예, 대령님 예. 국회에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를 이야기하는지 진실인지 야, 96, 100%에 100에서 96, 97 오,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진실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앵그리 뭐 이런 거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예, 어쨌든 90% 예.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네.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예, 다음 네, 요 사람. 임성근 사령관. 75. 어휴, 거짓말을 70입니다.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한참 때는 50만 어휴, 지금 심박수가 100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금. 102, 103 굉장히 높은 겁니다. 막 지금 쿵쾅쿵쾅 하면서. 그렇죠. 예. 예. 어, 60. 앵그리 60까지 있고 60, 72. 그렇죠. 아이고, 예. 어, 한참 보면은 50. 군가 여기까지 이건 지금 눈동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박수가 예. 올라가고 지금 예. 네 거짓말하고 있는 친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다음 예. 거 한번 다음 사례 볼까요? 이거는 전대죠. 전대 네. 제가 스픽스 나왔을 때 나왔을 때 네. 보면은 100입니다 오른쪽 일자가 보이죠. 99, 100. 네. 진실만을 말하는 교수님. 저는 진실을 야 심박수 60대 60대입니다. 그렇죠, 안정되게 그렇죠. 아까 100 나왔어요. 100 나왔어요. 100 나왔어요. 네. 100 나왔어요. 자, 교수님은 진실만을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네.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하는지 작동한 거 아니죠? 작동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네. 프로그램 예, 돌려가지고 오, 중간에 깔아놔서. 빨간 거 있죠. 저게 네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예. 우리 스픽스 정기한 대표님도 거의 90% 이상입니다. 예, 그렇죠. 진실만을 말하는 네, 정기한과 박영수 그렇죠. 또 있나요? 또 네, 이제 예. 저희 사례는 요건데요. 야, 요 몇 개 사례만 봐도 신뢰가 가네요. 네. 그죠. 예. 그죠. 그러나 이게 100% 맞다라고는 저희는 절대로 예. 이야기 못 합니다. AI 프로그램에 돌려본 건데 요즘에 AI 프로그램이 100개 정도가 나와 있고 네. 그 많은 것 중에 한 개, 그죠. 그게 꽤 비쌉니다, 제가. 얼마예요? 네, 이런 몇백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오, 예. 다만 여러분 이게 참고해서 저런 걸 보면 조금 더 우리가 판단하는데 정확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 이제 기업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예. 투자하러 온 사람 요거 틀어가지고 보고 있으면 저 사람 실제로 돈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투자할 사람인지 아닌지 또 그죠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왔는데 딱 보면은 저 남자 완전 거짓말이야. 예. 여러 사람들이 내 그거는 이제 써놔야 돼요. 우리 회사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그 라이 디텍터 이런 거 판단을 한다. 그렇죠. 판단을 하니까 진실만을 말해라. 진실만을 말하시든지 아니면은 나가십시오. 예, 네. 네. 그게 싫으면은 그죠 나가라 이렇게 예. 나중에는 이야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아무튼 이거... 제가 변호사한테 예. 상의를 해봤더니 명예훼손은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AI가 만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건 잠시 사례일 뿐이고요. 여러분들 이걸 완벽하게 또 100% 믿으시면 또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 네. 가지 다른 자료들과 같이 판단해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보다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훨씬 더 막 다가오네요. 그렇죠. 네. 예. 여러분 필요한 것 같죠. 기업하시는 분들은 예, 이거 한번 몇백만 원 들더라도 이익일 것 같은데요. 예, 사면? 그렇죠. 네. 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교수님, 그 네. 박영순 미래TV에 댓글 남겨주세요. 자,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